단종 실록 4권 단종적 2년 12월 25일 개척 첫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의원의 시취 약제 등에 관한 경창부 윤 이선재의 상소문 이어서 우리나라의 전의감 해민국 제생원은 다만 재조가 있기는 하나 항상 출사하여 의술을 강론하여 밝히지도 않고 또 항상 출사하여 교수하는 재거나 혼도하는 자도 없어서 생도들이 무리지어 모여서 서로 자습하며 읽으니 아직 그 뜻을 통달한 자가 없는 까닭으로 병자의 집에 이르러서 병의 정서는 묻지않고 진맥도 하지 않은 채 문득 소견만으로써 맹랑하게 약을 써서 위태롭고 곤란하게 만드니 두려울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오후로의 문중대왕의 병환만 하여도 신이 살폈었는데 내 의원의 양의가 없어서 큰 병고에 이르러서 온 나라 시민의 원통함이 하늘에 다다르게 하였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내 의원의 의원과 삼의사의 의원을 합쳐서 예조에서 여러 의서에서 시취하여 성적이 상등에 든자 12인은 전의감에 소속하여 의약만을 오로지 관장하도록 하고 윤번으로 내 의원을 입직시키되 문득 약을 오리라는 명령이 있으며 법령한 의원으로 하여금 혼자서 약을 오리지 못하게 하고 입직자가 급히 본감에 보고하여 재조와 함께 약 처방을 의논하여 도당과 대신들에게 보고하고 함께 궐정에 나아가서 약을 오리도록 하소서. 평상시에 오리는 약은 예방승지가 입직자와 함께 의논하여 오리도록 하고 만약 의친과 대신이 병이 나면 전의감에 명을 내려 의원 한 명을 보내어 진맥하고 약을 가지고 가서 병이 나으면 돌아오게 하소서. 전의감에게는 재조가 출사하여 항상 독사하는 일과를 고찰하고 젊고 총명한 유사 몇 사람과 의세에 밝은 노련한 의원을 가려 뽑아서 제거 별자로 삼고 모두 겸직시켜서 여러 의사를 교수하게 하되 매달 일강하기를 성균관과 사보학당의 예와 같게 하고 나머지 중등과 하등의 의생들은 해민국과 재생원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제조 별자가 항상 출사하여 강론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양의가 나올 것이니 어찌 질병이 있어도 굴요하는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보잘것없는 의견을 채택하여 도당에 내리어 의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렸다. 이선재가 또 상소하기를 신이 금년 봄에 천식이 심하여 천수관과 서연 빈객의 직임을 벗고 여름을 편안히 지내면서 신농 본초를 고열하였더니 약에는 상품, 중품, 하품의 상품이 있는데 상약 120종은 군주격으로 양명을 맡아보며 하늘에 부응하여 독성이 없으며 많이 또 오래 복용하여도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며 하지 않으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더하게 하여 늙지 않고 오래 살게끔 하고자 합니다. 중약 120종은 신약격으로 양성을 맡아보며 사람에 부응하여 각기 마땅한 것을 짐작하여 병을 맞고 허약함을 보충하게 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약 125종은 좌사격으로 치병을 맡아보며 땅에 부응하여 독이 많아서 오래 복용할 수 없으며 한열과 사기를 제거하고 병의 쌓임을 깨뜨려서 질병을 고치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초의 서술입니다. 대저 천문동은 상략 중에 어뜸입니다. 본초에 이르기를 맛이 달고 평탄함이 한기가 많고 독이 없으며 심한 품기 습기와 국소마비를 막고 골수를 강하게 하고 삼충을 죽여서 그 복실을 제거하며 폐의 기운을 보호 안정시키고 한열을 제거하고 거친 피부를 보양하며 기력을 더하게 하고 소변을 편하게 하며 냉하면서도 능히 보신하여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기력을 더하여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손진인기에 이르기를 천문동으로 술을 담가 먹으면 진가가 모이는 것과
풍담으로 발광하는 것과 삼춘 복시를 없이 하고 습기와 마비를 제거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력을 더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백일을 먹지 않아도 견디게 하며 나이를 돌려 늙음을 물리친다 하였습니다. 신일 일찍이 세종께서 춘추관에 내린 비방을 보건대 천문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생 불사하게 하고 기력을 백배하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살이 돋아나며 골수를 채워주고 몸이 가벼워지고 총명해지고 수명을 크게 연장하여 끝이 없으니 신선으로 올라갈 만하다. 남녀가 모두 복용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이 복용하면 문득 아들을 낳게 되고 방실이 쇠퇴할 줄 모르며 100명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고 방실을 끊은 사람은 선인이 될수 있다. 7, 8월에 그 뿌리를 캐는데 정월 2, 3월에는 캐는 것이 좋다. 이때를 지나면 효과가 없다. 그 흙을 씻어내고 껍질을 벗겨서 가운데 있는 신만을 뽑아내어도 되고, 또한 껍질을 붙이고 썰어서 써도 되는데, 이를 볕에 말려 빻아서 식 후에 술에 타서 이방촌의 숟갈로 하루에 세 번씩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더욱 좋다. 그 뿌리를 빻아서 즙을 내어서 술을 담가서 이 가루와 약과 더불어 더욱 먹으면 더욱 좋다. 오래 복용하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천지와 더불어 서로 마취게 되며 더 오래 먹으면 신명에 통당하고 늙은 사람이 다시 젊어지고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며 빠진 치아가 다시 난다. 약을 먹은 지 20일 만에 그 효과를 알수 있고 30년만 먹으면 승천하며 피부가 팽팽해지고 얼굴빛에 광채가 나며 귀와 눈이 총명해져서 아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하였고, 또 하나의 약방문에는 천문동 120근을 다듬어서 볕에 말리면 30근을 얻을 수 있는데 곱게 빻아서 채로 쳐서 식후에 이방촌 숟가락으로 복용하는데 매양 식사가 끝나면 곧 복용을 하고 하루에 10번 복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하였고, 중화자의 말하기를 정문동은 방문이 좋으나 모두 좋고 약효는 대략 비슷하다. 뿌리로 참즙을 내어 술을 담가서 이 가루와 먹으면 더욱 좋고 또한 벌꿀을 섞어 환약으로 만들어 하루에 15알을 먹어도 좋다 하였고 또 하나의 약방문에는 정문동 30근을 잘 씹어서 비단 주머니에 담고 또 천문동즙 1두를로서 다시 술을 담그는데 이것이 쌀한 스푼을 담그는 법이다. 보통 술 담글 때 같은 양의 누룩을 그릇 밑바닥에 넣고 밥을 넣은 후 30일 동안 동에 두었다가 찌꺼기를 짜내고 마시되 크게 취하지만 않으면 병이 낫고 몸에 윤기가 생긴다. 또이 술로서 천문동 가루약을 먹으면 대단히 좋다 하였습니다. 천문동은 높은 지대에 나고 뿌리가 짧고 맛이 달고 향기가 나는 것이 좋으며 물이 짜고 낮은 땅에서 나는 것은 잎이 가늘고 수초같이 약간 누른 빛깔이 나며 뿌리가 길고 마치 쓰고 냄새가 나는 것은 하품이나 먹을 수는 있습니다. 대개 이 비방은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지금 또한 상고할 수 있으며 신이 지금 본초 여방을 보니 병 없이 오래 살수 있고 또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말이 있기에 이 처방을 전하께 진달하고자 한 것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근대 전의감에서 부자리 중탕을 조제하여 올린다 합니다. 부자는 맛이 쓰고 따뜻하며 열을 많이 내고 큰 독이 있으며 건강도 맛이 쓰고 따뜻하며 열을 많이 냅니다. 대개 이두 약은 모두 본초에 있어서 중하품며 약이 마르고 열이 나면 독이 있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 기력이 쇠한 사람은 오히려 복용할 만하지만 전하는 춘추가 장승해 가고 혈기도 성해져 가는데 만약 이 약을 복용하면 오장육부가 조갈해져서 십이맥이 혹 흐르지 않아서 360마디에 혹 통하지 않음이 있을까 두려우니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문동 같은 것은 전라도 여러 고을이 도처에 있습니다. 춘추로 파서 채취하여 볕에 말리지 말고 생약으로 싸서
바치게 하여 접을 짜내어 술을 담가서 매일 아침 올려서 술과 가루를 함께 복용하고 또몇년 뒤에는 계속 벌꿀로 환약을 만들어 올리면 냉하되 보신이 되고 몸이 가볍고 기력이 더해지며 맥이 고르고 병이 없어 수명이 길어지고 마침내 아들을 많이 낳는 경사가 있을 것이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는 신의 작은 정성을 양찰하여 도당에 내려 의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였으나 궁중에 내버려 두고 내려주지 않았다. 삼의사는 조선시대 때 약재를 맡아보던 재생원과 양반을 치료하던 전의원, 평민을 치료하던 해민서를 말한다. 삼의원이다. 황제 소문은 황제와 그의 신하 기백과의 문답으로 된 의서이다. 동의는 온몸에 침혈을 두르서 침수를 연습할 때 구리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다. 양명은 목숨을 양생함이며 양성은 자기의 천성을 길러 자라게 함이며 천문동은 한약재로 쓰이는 호라지, 좃뿌리, 성질은 찬데 진해제, 강장제로 많이 쓰인다. 삼충은 사람의 뱃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 벌레이다. 복신은 시체이며 진간은 뱃속에 멍어리가 생기는 병이다. 풍담은 풍증을 일으키는 담이고 부자는 바고스의 국은 성질은 열하고 양기를 돕는 힘이 많아서 체온이 부족한데 원인이 되는 모든 병과 흥분, 진통, 대사를 촉진하는 데 유효하다. 건강은 마른 생강이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적이년 12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 도주 종성직이 사신을 보내와서 도모를 바쳤다. 단종실록 14권 단종적이년 12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수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다시 실시하는 진사시는 청컨대 갑자년의 예에 의하여 한성에서는 200인을, 경기도에서는 70인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75인을, 경상도에서는 100인을, 강원도 황해도 함길도에서 각각 45인을, 평안도에서는 6인을 시취하고 회시에서는 100인을 시취하며 거자들을 나누어 수용하는 일과 시취할 때 시부의 등급 분수는 생원시의 예를 따라서 써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적이년 12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영덕 등 19읍의 군자 미두는 상납하지 말고 군수에 충당하도록 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대마도는 실로 문정의 도적이니 오름지기 군량을 미리 비축하여 원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인들이 삼포에 머무름으로써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양곡 및 풀어 먹이는 쓰임새가 비용이 아주 많아서 1년의 용도가 1만 2천 녀석을 내리지 않았으니 바닷가 여러 고을의 창고가 거의 비었습니다. 청컨대 영덕 등 19읍의 군자 미두는 상납하지 말고 각각 그 고을에서 1년을 기한하여 거두어서 군수에 충당하게 하소서하니 이에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2년을 기한으로 하여 아랜대로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포는 세종 때 일본인에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한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 세포구를 말한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적이는 10월 2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외인이 사사로 음식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공인의 출입은 승정원이 알게 하도록 하다. 허후가 아뢰기를 수락가는 모름지기 엄해야 합니다. 건방하는 율문에 오. 외인이 어주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주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물며 외인이 몰래 익힌 음식을 사사로이 올리겠습니까?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외인이 익힌 음식을 가져 사사로이 올릴 수 없게 하소서. 세종조에 가끔 종친들 가운데 사사로이 음식물을 올리는 자가 있었으나
그러나 세종께서는 재위한 지 오래고 또 사리가 밝았으니 마땅히 조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어리시고 청컨대 외이니 사사를 올리는 것을 금하소서. 만약 주상께서 다른 날 고금의 사변을 널리 알게 되면 신등이 오늘 개청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옛부터 궁궐의 출입은 모름지기 엄하였습니다. 세종조에는 만약 시녀가 장차 그의 사제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유사에게 명하여 의식을 갖추어 나가게 하였고 자고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궁궐 안의 일이 새어 나가는 것을 염려하였사옵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진선문에 방을 붙이기를 모든 사람은 사사로의 물선을 올리지 못하며 또 궁인의 출입은 반드시 승정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 진선문은 각 지방의 물선을 진공하던 대궐 안의 문이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절기년 12월 2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여조의 전지하기를 졸환 덕양정 이우량의 장례는 이품 종친 예의에 견조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절기년 12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고 상고대하였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절기년 12월 2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새로 설치한 평안도 인산군과 웅천현의 아록전 공수전 및 향교 넘식전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평안도 인산군과 경상도 웅천현의 이제 다시 설치하였으니 청컨대 인산군의 아록전 공수전 및 향교 넘식전은 모두 전에 받았던 토지를 다시 지급하고 웅천의 현의 공수전은 중로현의 예의에 따라서 군자전 15교를 지급하고 아록전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수령의 직임인 양계 연변고을의 예의에 의하여 절반을 감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록전은 수령의 녹봉으로 주는 토지이고 공수전은 지방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고 넘식전은 향교 비용으로 준 토지이고 중로현은 중등급의 현이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적인 12월 2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주 진궁 병부 소보 원영과 비전주 상성포 호자 일기 주수 원고 등이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적인 12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제남, 유경로, 이형덕의 처벌을 청하다. 분 예빈씨 별자 김제남과 녹사 유경로 등이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생고를 면포로서 그 값을 준하여 거두어서 무려 15필을 사노의 집에 둔 것을 어느 현미가 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이를 취획하여 이미 그 사정을 밝혀내었으니 청컨대 김제남의 고신을 거두고 유경로를 체포하여 추국하게 하소서. 또 별자 이형 등은 본래 미천한 신분이며 그 아내는 곧 참판 강주의 천첩의 딸입니다. 전날 광흥차 사하에 제수하자 유사에서 장관이 되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 하여 바꿔 임명할 것을 논청하였습니다. 뒤에 염소를 잘 기르었다여 특별히 일사품을 더하여 본직에 제수하였는데 그 소행이 이와 같으니 지금 비록 명나라에 갔으므로 취획하지 못하였으나 청컨대 파직시키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사노는 절에 달린 종이다. 단종실록 4권 단종적인년 12월 29일에 정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정국이 사신을 보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4권 단종즉위년 10일 2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의안 평안좌도 도절제사 박일영 평안우도 도절제사 박호문 함길도 관찰사 김문기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동지사 행차에 진상할 갑주를 보니 혹은 오칠 빛이 광채가 없고 혹은 규격에도 맞지도 않아서 공력만 허비하고 이같이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 지금부터는 다시 고찰하여 정밀하게 만들도록 힘쓰라 하였다.
단정실록 4권, 단정적인 년 12월 30일. 뭐,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해서 이 현금을 요동으로 보내지 말 것과 강원도의 재목 벌채를 정지해 줄 것을 아뢰다. 신등이 듣건대 다시 이 현금을 요동으로 보내어 수양대군을 맞이한다 합니다. 지금 중국의 사신 및 본조의 사신이 계속 이어 끊어지지 않았어. 평안도와 황해도 각 참의 사람과 말이 공고하고 피폐하였습니다. 더구나 전날의 호손 군사 19인이 아직도 의주에 남아 있으니 요동으로 가서 맞이하기에 족합니다. 청컨대 이 현금을 보내지 마소서. 또 이미 모든 토목 역사를 정지하였는데 지금 또 방패 100명을 강원도에 보내어 제목을 벌채하고 있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여 백성들의 힘을 줄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 현금의 일은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할 것이며 강원도에서 제목을 벌채하는 것 일은 대신들과 의논하였고 인정전을 개수하고자 하여 부득이하다 하였다.